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백년다육에 나왔습니다. 퍼렇게 보이는 게 아프리카 식물이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쁜 다육들. TM 이거는 포노피튬 누비클론.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네,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소인재금도 있고요. 이쁘죠? 세들루다 있고요. 또 천연포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쁘게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나오신 이런 화분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심을 때 이렇게 심어보시면 어떨까. 뭐 단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아우 이거는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뒤에 사장님 얼굴이 나와서 제가 찍을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 옵두샤 연녹색 너무 이쁩니다. 2,000원. 여기 모닝듀 있습니다. 모닝듀. 여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레드 선셋. 색감 아주 곱습니다. 1,000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선셋. 이거는 레드 선셋. 자, 여기 홍매화 있고요. 이거는 또 꽃이 빨갛게 피는 파플라리스입니다. 탄탄합니다. 여기 선인장 종류 많이 있고요. 그라노비아 있고요. 이건 동용달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잎을 중간쯤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셋, 네티지아, 잼, 큐빅 프루스트. 이게 지금 1,000원씩입니다. 여기는 하울샤소. 너무 앙증맞죠. 댄섬도 있고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빵빠리 있고요. 여기 흑귤이 있습니다. 프리티 있고요. 정야. 이쁘죠? 여기 메비나입니다. 메비나가요. 자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화재. 아, 저가 블루엘프 빼놓고 갈 뻔 알았네요. 꽃대 하나 올라오고 있죠. 블루엘프. 이거는 연봉이고요. 전반 하나만 줘봐요. 여기서부터는요. 하나에는 2,000원, 두 개에는 3,000원인 이 다육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아, 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울 있습니다. 나울. 어머나. 아우, 정말 사랑스럽고 자구들이 엄청납니다. 5층 탑이고요. 레티지아. 그 다음에 이거는 요술꽃. 아, 꽃들이 가을까지는 아주 피워주고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는 요술꽃입니다. 여기 멘도사 있고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바이솔들이 여기 하나까지인데요. 잠시 다른 농원을 좀 갔다 왔더니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여기 자구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기는 알붐이고요. 이번에는 또 다육을 보여드릴게요. 벽어연도 있고요. 자, 여기 라디칸스가 이렇게 하얗게 꽃들을 물고 있고요. 엄청납니다. 리스잼. 제가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야곱선이에요. 야곱선. 까라솔. 금이에요? 아, 아무요. 네, 이거는 우주목이고요. 그거 살 거예요. 이거는
야곱새지가 잘 자라줍니다. 아주 줄줄이 잘 내려와요. 긴 화분에 심으면 아주 이뻐요. 아, 여기 이쁩니다. 염자입니다. 구형이고요. 울려심, 크리티, 블루빈스. 이거는 댄섬이고요. 월토이, 오팔리나. 파세, 너무 이쁘죠? 저기는 벤트라잼. 벤도사가 꽃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꽃대는 가늘가늘합니다. 너무 이쁜 달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천도 보이고요. 빨간 킹클룸이 있고요. 어머나,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어머, 이 아래에도 가득 있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색감 아주 고운데요.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기는 상당히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나라솔. 월동자이고요. 여기는 화재가 아주 좋은데요. 색감이 아주 화사해요. 오팔리나. 여기는 러블리 로즈. 아유, 앙증맞아. 요술꽃. 구주목. 겸자입니다. 아, 이것도 세 명의 가족입니다. 아, 이쁩니다. 역시 봄이 되니까는 어머, 꽃이핀 빵빠레.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야, 입장도 촘촘하지만 이 꽃도 아주 촘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마리드 볼입니다. 마리드 볼. 볼처럼 아주 둥그렇습니다. 마리드 볼. 야, 여기는 마드리드 금이고요. 이거 노제트가 좀 작습니다. 이거는 노제트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백붕이 이렇게 노제트가 큽니다. 여기는 아주 큰 대형 달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머나, 이 구근에서 꽃핀 것 좀 보세요. 하얀 꽃이 너무 이쁩니다. 구근들이 이렇게 큰데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 아래에는 많은 이 큰 염자입니다. 염자가 꽃이 핀 것 같아요. 꽃이 핀 염자. 아, 꽃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부용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은연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쁜 달들 선인자 꽃핀 거 보세요.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